이미지 전처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배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 수가 매우 많아질 경우,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미지를 다루게 됩니다. 딥러닝 같은 경우 그 성능이 좋은 게 이미지가 많아야 됩니다. 여기서 많다는 거는 뭐한 10개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몇천 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거를 이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일일이 다 저장하고 있으면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포문을 통해 구현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본 라이브러리 불러와 주세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저는 네 가지 예시를 먼저 갖고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미지가 더 많겠죠? 뭐천 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포문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요, 이렇게 이미지 임포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포문에 넣으시고요. 이 이미지 개수만큼을 넣어주세요. 1, 2, 3, 4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개수가 많다, 그러시면은 레인지 1에서 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작 숫자고 끝 숫자 플러스 1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개라고 해볼게요. 1000개의 경우는요, 레인지 1에서 100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이름이 0으로 시작하면 이게 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 리드 똑같습니다. 포맷 i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i가 하나하나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하나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요 경로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즉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테스트 4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당연히 JPG 이게 동일해야 됩니다. 이거 어떤 거는 뭐 PNG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때그때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 자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미지 숫자도 막 마음대로 저장해 놓으시고 확장자도 마음대로 저장해 놓으시면 당연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이미지 자체가 뭐0001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00, 그러면은 0001, 2, 3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제 여기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이라는 저장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게 그냥 이미지 포맷 이렇게 저장하시면요 안 돼요. 이렇게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렇게 저장할 경우에는요,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저장 컴퓨터 저장 알고리즘에서 살짝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변수는요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 이 공간에다가 이 JPG 파일을 넣는 겁니다. 그냥 이미지 1, 이미지 2는요, 이거의 하나의 문자열, 글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냥 이거 없이 넣으시면. 왜 글자에다가 어떻게 이걸 넣어요? 어떤 사진을 넣어요? 어떤 이미지라는 하나의 이런 어떤 통 안에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쓰시는 게 바로 글로벌스입니다. 당연히 이거 이름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포맷 i 이렇게 해주시면은 i가 늘어남에 따라서 얘도 이미지 1, 이미지 2, 이미지 3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장이 잘된걸알수 있어요. 이미지 2 같은 경우 잘 저장됐고, 이미지 1도 잘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늘리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늘리시면 되기 때문에 뭐 1000개든 10000개든 10만개든, 보통 10만개에서부터 좀 느려지기 시작할 텐데 그 전까지는 매우 빠르니까 편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컬러 이미지면 당연히 여기도 바꿔주시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리사이즈에서 사이즈 크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이번엔 로컬스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좀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컬이 없고 그대로 바로 넣으시면요, 여기 이미지 100이라는 곳에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요, 첫 번째 이미지 1이라는 어떤 글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글자가. 여기 위에 이 사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 1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 2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미지 이 글자를, 그 파일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죠. 그때는 여기다 로컬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숫자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100백 사이즈로 줄여줄 거고요. 요거 하나만 더 넣어주세요. as type numpy int 16이란 걸 넣어주세요. 원래 이거 원칙상 이거 안 넣어도 되거든요. 안 넣어도 됩니다. 아, 근데 요게 파이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안 넣으면 에러 뜹니다. 저도 이제 커뮤니티 찾아봤는데 원래 이거 안 넣어도 된다. 근데 이거 넣어야지만 지금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입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숫자 타입인데 타입을 다시 인트형으로 한번 더 바꿔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구조상 이걸 안 넣어도 될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넣으시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거 이미지들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많이 깨졌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사진을 찍을 때 애당초 같은 크기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진 변경하다 보면 이렇게 사진 많이 깨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쫙 찍을 때잘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리쉐이프 해주게 됩니다. 리쉐이프. 이렇게 해서 리쉐이프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 이런 식으로 해서 리쉐이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파일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한 줄로 플래트닝이죠? 플래트닝을 해서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거 뭐 F 이렇게 바꾸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타겟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타겟 11 뭐00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자동화할 수 없어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 학습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건 숫자를 일일이 노가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취직 시장에 보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직업을 많이 뽑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실제로 아무런 스펙이 없어도 뽑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거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많이 귀찮습니다. 데이터가 1000개면 1000번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많이 귀찮기 때문에 이런 게좀 귀찮은 일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거 사진 하나 보고 이게 1이다, 0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numpy array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꿔도 돌아는 가는데요. 좀 통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뒤에다 갖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타겟 주의하실 점 i-1이 원래 그 플랫된 데이터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게 됩니다. 왜 i-1이에요? 0부터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0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i-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 i라고 놓으시면 요거부터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안 맞겠죠, 순서가.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 once 이렇게 넣으셔서 하는 법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빈칸에 넣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vstack이라는 걸 써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방법을 다들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도 약간 전 이상한 고집인 게 굳이 이 방법을 쓰긴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해도 좀 성능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 이게 더미 데이터를 만듭니다. 111만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뒤에다가 하나하나씩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미 데이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갖다 붙이고 세 번째 데이터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갖다 붙이는 방식입니다. 아니 그러면 요거 남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것만 읽겠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부터 끝까지만 읽겠다 이겁니다. 이거 0번째 버리고 그러면은 잘 읽히게 되겠죠?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라고 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요거 반드시 첫 번째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딱풀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딱풀이 이렇게 있을 때 대상이 있어야지 거기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냥 첫 번째 파일 넣으면 안 돼요? 넣으셔도 되는데 그럼 포문이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전 이렇게 짭니다. 뭐 이렇게 해서 사이즈도 한번 확인도 할수 있고요. 좀 구차하죠. 그래서 좀 후배들 알려줘도 절대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세이브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 시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를 세이브 하게 됩니다. 그럼 인풋 데이터들 쫙 저장이 돼서 인풋 데이터 보시면은 여기 숫자가 저장이 되고요. 타겟 데이터
잘 저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인풋 타겟 데이터 넣으셔가지고 테스트 스플릿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에 넣으시든 딥러닝 넣으시든 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화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개수 아무리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때께 이 글로벌에는 꼭 기억해 주시고 이 포맷 쓰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 안 넣으면 이게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애는 로컬로 해주셔야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as type 이거 좀 꼭 쳐주셔야 됩니다.